이 크리에이터네. GDP네. 자존감 수업이라는 책 읽는데 윤홍균 작가님이 지으신 책인데 좀 책 읽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거부터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주로 그러면은 이렇게 이동할 때 음악이나 뭐 이렇게 책 같은 거 자주 보시나요? 네, 책은 원래 좀 자주 보는데 좀 졸릴 때는 노래 듣는데 노래 요즘 위너의 아일랜드랑 승리의 세세테니 듣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끝나고 나서 가실 때 외롭지 않으세요? 네, 전혀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 체육 형도 있고 차서면 오늘 친구 만나러 와서 없지만 외롭지 않아요. 그럼 올해 이제 경산 생활 3년차 마치고 이제 나가게 되는데 채영이 형이나 창섭이한테 좀 조언해 줄 게 있나요? 경산 생활에 대해서. 숙소는 고독과 이제 시련의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크게 그런 거 없고 이겨내야죠. 남들 다 놀고 싶을 때 숙소에 갇혀서 이제 다 자기를 다 다듬으면서 이제 다 준비를 하는 게 남의 숙소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채영이 형. 바랍니다. 잘 들었어요? 네. 그리고 뭐 경산에서 친한 친구들 좀 있나요? 네. 누가 있어요? 장지훈이랑 이제 선도 딱 두 명이 친구라서요. 이제 그리고 이제 밑에서 들어오고 작년에 있던 애들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3년차 숙소 말년이니까 좀 약간 왕따 당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창섭이도 들어가면 숙소 가서 이제 배도 고픈데 뭐 먹자고 하면 이제 아 저는 안 먹을게요 하고 맨날 빠지고 저 혼자 맨날 먹고 채영이 와서 이제 채영이 좀 같이 먹어줘서 좀 덜한 것 같아요. 주로 뭘 드세요? 야식으로? 이제 치킨이나 뭐 피자 이제 배달 음식이나 안 그러면 앞에 편의점이 있어 편의점에서 이제 컵라면을 이렇게 끼니 때우고 있어요. 골라야 돼. 라면 라면 먹으면 몸이 안 좋지 않아요? 라면이 제일 좋아요. 라면이 제일 좋아요? 라면이 제일 좋아요. 라면도 먹어줘야지. 몸은 감당. 150씩 나오면 나트륨 3판 나오면 안 되는 거야. 언니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쉽지 않네.
안녕하세요. 안녕. 무슨 나온대?